해안 도로 따라 이어지는 풍경은 고스란히 한 폭 수채화가 됩니다. 그 풍경 벗삼아 바람을 바르는 재미가 그만이라는 아빠 정환 씨와 아들 지훈이. 작지만 정겨운 남해 병년마을. 신나게 달리다 보니 이곳에 다다랐습니다. 아, 도착. 고생했어, 온다고. 고생해요. 네, 벗어. 너무 어린데요, 라이더가. 라이더, 우리 아들. 지금 중학교 1학년입니다. 많이 탔어요? 휴가에? 예, 많이 탔죠. 아빠랑 같이 유라시아 횡단을 해서 4개월 동안 다녀왔습니다. 알고 보니 이 부자 라이딩의 고수였네요. 여태 잘 달려왔으니 이제 슬슬 동네 한 바퀴 둘러볼 참입니다. 와, 진짜 골목이다. 이 옛날 다리래, 바닷가 마을. TV에 나오는 그런... TV에 나오는 그런 불탕도 있고. 옹기종기 늙은 호박이 보초 서는 돌담. 오래된 골목에서 만날 수 있는 게 어디 그뿐일까요? 아, 잠시만. 가을의 문턱에서 남해는 지금 깨가 한창. 오토바이로 세상 구경 꽤나 했지만 여전히 궁금한 것 천지입니다. 깨를 찌는 거예요? 예. 찌는 게 베는 거? 네, 네, 네. 베는 걸 찐다네, 남해. 남해 말로. 참깨 이게 오수고 맛있거든. 참깨. 깨 하시는 분들은 알라딘하고 친해, 알라딘. 왜? 열려라 참깨. 아, 아파, 참깨. 거르진 거. 오! 철철로 삼는. 잠시만. 아까, 와, 진짜네, 지금. 여기. 깨가 나오네, 깨가. 오! 깨가 쏟아진다. 자그마한 열매 하나에서 나온 참깨가 오, 이만큼. 자, 먹어봐. 쨍한 볕과 해풍 들고 나는 비탈밭. 고소한 깨의 비결이면서 또 불만거리랍니다. 우리 저 얼포는 참 지대가 좋거든. 근데 여기 나오면 전신이 까꾸막이라. 이게 이리 시대가 저 펜지가 아니고 그 비탈 오가며 숱하게 구슬땀 흘렸을 어르신. 아빠와 아들이 일손을 거듭니다. 덕분에 진하게 인생 공부 중인 지훈이. 고생한 일꾼들을 위해서 어르신이 새참을 내왔습니다. 그런데 저걸 어쩝니까? 오, 참에 굴러가요. 안 익었는 거 같은데. 몰라. 이리 가고 먹는 게 맛있어요. 딴 겁니까? 밭에. 아, 야, 이거 약도 안 치고. 진짜. 힌트볼이 되겠나. 두 개. 그렇지. 진짜 그랬어. 수박을 막. 그때는 모였는데, 올해는. 약도 안 치고 이제. 하얀 것도 아무 맛이 아니고 좀 달달해. 참외 같아. 참외. 얼마나 달달한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마음의 고향 같은 추억을 동력 삼아 다시 바퀴를 굴립니다. 병년마을이 품은 짙푸른 바다. 정환 씨네 오토바이에서는 뭐든 뚝딱 없는 게 없습니다. 낚시 낚시도 있으세요? 낚시, 네. 요 티끌 가방 하나 정도에 낚싯대 2개. 입질 기다리는 동안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갑니다. 선생님, 근처에 사십니까? 5년 전에 여기 기촌해가지고. 아, 개방하셨습니까? 예. 좋으시겠어요? 바닷가에 사시고 낚시도 자주 하시고. 부자간에 저렇게 다니시면서 꼭 낚시하는 게 더 부럽습니다. 예.
어느새 말동무가 된 두 남자. 인연이란 참 예기치 않은 데서 불쑥 찾아오는 법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세요. 집 사람. 아, 예, 안녕하세요, 사모님. 와, 집 경치 좋네요. 여기 다 써도 됩니다. 와, 그래갖고. 아, 받아봐줘요. 오. 경치 좋네요. 보이죠? 10만. 이것도? 어. 풍광 좋고 덤으로 안전까지 보장된 곳에서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쪽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아빠들도 이 조그마한 집에 마당이 있었는데 대학생들 텐트 하룻밤 치고 잘게요 이러면 그 할아버지가 치고 자라 이러고 같이 밥도 먹고 이랬었는데. 새록새록 추억까지 피어오르는 최고의 장소에서 캠핑의 별미가 빠질 수 없겠죠. 먹음직스럽게 잘 익었습니다. 다음은 막걸리 한잔 합시다. 와, 이거는 우리 그인 거다. 밭에 딴 겁니까? 밭에서 딴 거라. 서로 조금씩 찬을 보태니 한상 푸짐해졌습니다. 별로 솜씨가 좀 별로 없어. 맛이 없었겠다. 그런데 옛날에 농주처럼. 농주지. 시큼하다 않구나. 왜. 나는 식초 같아. 어디기시죠? 만식이 담으셨어. 농들은 그래 잘 담는데 어쨌든 몇 번을 담아도 그래 안 되네. 집 김치 한 조각에 고기 한 점 척. 내 집 앞마당에서 캠핑의 맛을 새로 알아갑니다. 하늘을 이을 돕고 그냥 자연하고 친하게 지내고 아 그래도 아빠하고 어릴 때 아빠랑 이렇게 놀았다. 사람들 도와주고 그리고 또 맛있는 걸 먹고 이렇게 계속돼서 조금 힘들고 즐거운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달리다 멈춘 그곳에 휴식 같은 인연이 있었습니다.